네,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여러 종목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카카오 그룹주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여전히 30% 가까운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카카오 그룹주 안에는 대거 포진돼 있는데요. 어느새 미운 카카오 그룹주다라는 별명까지 붙은 상황인데 올 2분기에는 100조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 오늘 나온 리포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카카오뱅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는 26% 올라주면서 721억 원을 현재 기록해 줄 것으로 예상치는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현재 부진한 경기 전망을 반영한 추가 충당금, 그리고 4대 보험 정상 관련 비용과 신규 상품 출시 관련 비용들이 추가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이 매출 부분에서는 하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담보대출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1.4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는 5%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높은 대출 성장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는 2분기도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1.9조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오는 25년까지는 5조 원 이상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성장이 현재 전반적인 담보대출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반등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체율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29,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는데요. 전날의 마감 상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서는 4% 가까운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24,050원 선에 맞췄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다음 관련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카오 게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고요.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좋지 못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여져 왔는데요. 최근 3개월간 목표 하향 보고서만 15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반등을 모색해 볼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출과 영업이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의 매출은 현재 2,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16% 하회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은 204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74% 크게 빠질 예정입니다. 3월에 출시했던 아키에이즈워가 매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게임들의 매출이 굉장히 부진했던 게 이번 영업이익의 하락에 큰 이슈를 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출시될 신작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는 7월 25일에 RS 가디언즈가 출시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31일에 사전 등록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흥행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에는 현재 사전 모집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도 큰 흥행을 거뒀던 만큼 이번에 출시되는 RS도 기존 MMORPG와는 다른 매력으로 게임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중에는 에버소울이 일본에 출시가 되고요. 4분기에는 가디스 오더가 출시되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주가에는 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카카오 게임즈는 20%가 넘는 폭을 크게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4,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는데요. 전날 마감 상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에는 조금 강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4.33% 오르면서 3만 원 선을 웃돌았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추가 상승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0.17% 오른 3만 2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